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룬 주문 문자로요 여러분들에게 2019년 불운을 모두 털어버리고 나쁜 기운을 다 버리고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주문을 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제아의 종이 울릴 때요 마음속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주문을 한번 외쳐보세요. 자, 그렇다면 2019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나쁜 기운들이 사라지고 정말 2020년은 아주 행복하고 좋은 기운들로만 꽉 들어찬 한 해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주문 문자고요. 2019년 나쁜 기운들을 모두 버리고 가는 그런 주문입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자, 신중하게 부탁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2019년에 나쁜 기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가는 주문이에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2019년 그 무엇이 여러분을 이토록 괴롭혔고 예, 여러분이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것은 칼의 타로고요, 심판의 타로고요, 그 다음에 악마 죽음의 타로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은 것을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 결정을 누군가 내렸고 그거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예, 자신의 의지대로 뭔가 하나도 아마 한 게 없을 거예요. 한번 2019년을 되돌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2019년을 꼬이게 만들었고, 자, 죽음의 타로, 악마의 타로, 이 불길한 기운을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이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잠시만요. 한 장의 키워드 타로까지 더 가볼게요. 선택을 강요받았고,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예, 생각에 좌지우지 됐습니다. 자, 행운, 귀에 희망을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예,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날카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행동했어야 되는데 여기 악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자, 기회를 많이 놓쳤겠네요. 자, 이제 제가 이런 아군, 악연들을 끊어버리는 눈 문자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의 주문 문자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윈이라는 문자고요. 두 번째는 울이라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는 문자예요. 자, 운은 예,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해서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라는 문자는 황소처럼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펼치지 못한 게 예, 아쉽네요.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성격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윈, 울, 그 다음에 이스입니다. 이스는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악마로 상징되는 의견을 짓밟는 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지지 마십시오. 그게 2019년 이 아쉬움 떨쳐버리신다면 2020년에 다시 한번 스타로 상징되는 기회와 행운을 거머쥐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윈, 울, 이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장을 끝까지 예, 말씀하셔야 되고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황소처럼 절대 굽히시면 안 되고요. 이스, 아무리 여러분의 주장을 짓밟고 무시하려고 해도 이런 영향력 없는 사람들한테 지면 안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는 문자로 표현되고 있죠. 2019년 12월 31일 제아의 종이 울릴 때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윈, 울, 이스. 악연을 모두 버려버리고 2020년에 희망과 기회를 잡는 여러분만을 위한 주문일 겁니다. 2020년 파이팅입니다. 윈, 울,
is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절대 굽히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장해서 거머쥐세요. 승리하세요. 그게 2020년 여러분이 될 겁니다. win, will, is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2019년 악영과 나쁜 기운을 모두 떨쳐버리고 2020년으로 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타의 타로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2019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자, 이거는 아쉬움이 남으셨다면, 그리고 아, 나 좀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탓이에요. 왜냐면요, 노인이고 교황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셨고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잡으면 되는데 무엇이 두려우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정체되어 계셨어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게 2019년 여러분이 끊어내고 버리고 가셔야 될 그런 기운입니다. 자, 안타깝네요. 정말 새로운 기회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고, 예, 붙잡아야 할 좋은, 예, 행운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극적인 이런 나쁜 기운 다 끊어버리고 2020년으로 가는 주문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 장 더 키워드 타로. 자, 키워드 타로 준비가 됐고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너무 감정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다른 사람, 예,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조건 여러분이 잘 되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잖아요. 자, 그러면요, 예,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일단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예,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요, 예, 다 좋을 순 없습니다. 다 좋을 순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너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네요. 2019년 소극적인 여러분, 이 나쁜 기운을 끊어버리고 조금만 더 아주 살짝 이기적으로 여러분을 만드는 그런 주문, 자,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에게는요, 하갈이라는 냉정함의 문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자, 하갈을 제가 찾았고요. 하갈, 그리고 얼음과 제가 봤을 때는 불이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캔이라는 문자, 얼음과 불이고요. 자, 그리고 결핍을 상징하는 니드라는 문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을 위한 주문 문자는 하갈, 캔, 니드입니다. 자, 하갈은 얼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냉정하게 만드는 거고요. 너무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캔, 그리고 막 급해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니드예요. 니드. 자, 니드. 여러분은 결핍. 예, 먹어도 배가 고프고 가지고 가져도 욕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예, 어쨌거나 내가 먼저 잘 되고 봐야 됩니다. 자, 하갈,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캔, 급해져야 돼요. 아, 이거 이렇게만 하면 내가 다 저거 먹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자, 그런 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need예요. 여러분은 9개를 가져도 마지막 하나, 열을 채우기 위해서 막 조급해질 겁니다. 자, 우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드렸어요. 조금 얄미울 수 있나요? 하지만, 예, 2019년 아쉬움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너무 생각한 착한 여러분한테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갈, 캔, 니드. 2019년 재활종이 울릴 때요, 속으로 한번 외쳐주세요. 2020년은, 예, 여러분들을 위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한 해인 것입니다. 자,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행운 다 가져가세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시고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착하게만 살아온 여러분, 제가 응원의 기운 불어넣어 드릴게요. 착한 거, 예.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죠. 하갈, 캔, 니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행운을 다 가져가시는 그런 2020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주문 문자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2019년의 나쁜 기운 악연 다 끊어버리고 2020년으로 간 자, 세 번째 선택지 2019년 악연 아군을 끊어버리고 2020년으로 가는 주문 문자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2019년 여러분들은요 너무 꽉 막혀 있었어요. 자, 정해진 것만 하려고 했고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모험을 하지 않았고요. 너무 자기 자신 내 안에만 갇혀서 지내셨어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조금 모험을, 예, 조화 절제 균형 이 상황을 깨트리고 모험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냉정하셨어요. 그게 아쉬움이고요. 예, 그런 여러분의 행동이, 예, 자꾸만 후회로 남아서 2019년을, 예, 아쉽게 만들었고요. 악연들을 계속 불러온 겁니다. 좀 진취적으로, 예, 먼저 움직이셨으면, 예, 나쁜 기운들을 좀 떨쳐낼 수 있었을 텐데, 예, 너무 꽉 막혀서 정해진 것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안타깝지만 불길한 기운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요. 조금 더. 자, 역시 말을 타고 있는 기사 새로운 소식을 알리고 있죠. 좀 빨리 움직이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자, 자신 안에만 너무 갇혀 계셨다는 게, 예. 그리고 이동수도 있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못했네요. 자, 이런 나쁜 기운들을 떨쳐내는 룬 주문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주문 문자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 문자는 라그입니다. 라그. 자, 재빨리 빨리 움직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예,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라그입니다. 라그. 자, 라드, 라그예요. 자, 라그는 감정을 상징하고요.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더 솟구쳐서, 예, 움직이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주문이면서요. 자, 에어입니다. 에어. 마지막 주문은 에어예요. 말을 상징합니다. 더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겠죠. 여러분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움직여야 되는 거였어요. 자, 말을 탄 기사 움직여야 됩니다. 야, 2019년 12월 31일 제아의 종이 울릴 때요. 마음속으로 이 주문을 외워주세요. 라드, 라그, 그리고 에어입니다. 에어. 자, 라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전차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라그, 감정이 솟구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어입니다. 에어. 에어. 다시 한번 움직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자, 2019년 너무 소극적이셨고요.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 계셨습니다. 말을 탄 기사로 상징되든 여러분은 움직이셔야 되고요. 움직이지 못하셨던 소극적이셨던, 예, 그런, 예, 나쁜 기운들 다 끊어내버리고 2020년으로 가는 거예요. 자, 라드, 라그, 에어입니다. 자, 2019년에 움츠러들었던 여러분의 나쁜 기운들을 모두 떨쳐내버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2020년은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먼저 행동하시는 여러분의 희망찬 한 해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라드, 라그, 에어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2019년에 나쁜 기운 불운한 일들 모두 떨쳐내버리고
2020년으로 가는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안타깝지만 여러분, 예, 그냥 여러분은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2019년은요, 뭐 삼재라고 하나요? 그냥 재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나쁜 기운들 다 끊어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되뇌어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재수가 없었습니다. 자, 재수가 없는 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2019년 다 흘러갔잖아요. 자, 복타가 인정합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 없는 한 해가 있었을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한번 봐볼게요. 잠시만요. 아,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한 해를 견뎌내셨을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 자, 교황이에요. 여러분은 보살입니다. 보살이에요. 자, 어떻게. 자, 살아계시는 게 용하고요. 자, 잘 견뎌내셨습니다. 저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자, 365일 중에서 한 360 지났고요. 아, 이제 한 5일 남았죠? 자, 5일만 견디시면 되세요.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주문 문자. 예, 그냥 다 볼 거 없고요. 재수 없는 거 끊어버리는 문자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눈물이 다 나네요. 괜찮습니다. 2019년 다 갔어요. 이렇게 재수 없는 한 해를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응원드리고 싶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디에그예요. 첫 번째 루 문자 디에그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365일 2019년 한 해의 사이클이 다 끝나고요. 그 나쁜 기운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자, 끝났다는 의미의 디에그입니다. 그리고요, 시겔 태양의 기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여러분들이고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태양의 기운, 행운 많이 가져가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상징되는, 예, 제가 똥팔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냥 나쁜 일들이 꼬이는 거예요. 나쁜 상황, 나쁜 사람들, 그냥 여러분들이 발목을 붙잡고 그냥 귀찮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아군, 악연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율이라는 문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에그, 시겔, 율.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보살이에요, 보살. 저라면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버텨낸 것만으로도 저는 100점 만점에 200점 드리고 싶고요. 2020년은 이런 마음 날려버리세요. 여러분은 뭐 이해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자, 디에그, 시겔, 율. 나쁜 기운 다 죽여버렸고요. 여러분들에게 태양의 기운 드렸고요. 2019년은 그냥 끝. 디에그 하나의 사이클로 마무리된 거지 2020년으로 절대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겁니다. 디에그, 시겔, 율. 자, 외쳐주세요. 제아종이 울릴 때 속으로 한번 살살 외쳐주세요. 2019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정말 재수없는 한 해였고요. 이제 끝나갑니다. 모든 아군, 악연들 털어버리시고 희망찬 2020년을 맞게 되실 거라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말씀 드리고요.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증하고요. 위로의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 새로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디에그, 시겔, 율. 12월 3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속으로 외쳐주시면, 예, 정말 예, 2020년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